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의 크릴리티사의 저가형 FDM 3D 프린터 엔더3와 엔더5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더3는 이렇게 생겼고요. 엔더5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더3와 엔더5 기본형을 두고 비교했을 때 두 프린터에 사용된 부품이나 펌웨어는 거의 동일한데요. 심지어 배드 사이즈도 같습니다. 출력 사이즈는 엔더5가 엔더3보다 높이가 5cm 높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출력 방식입니다. 둘 다 직교형 프린터이지만 엔더3는 배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XZY 방식이고요. 엔더5는 배드는 위아래 Z방향으로 움직이는 XYZ 방식입니다. 출력물이 붙은 배드가 Y방향 앞뒤로 움직이는 엔더3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반면 엔더5는 재료가 붙은 배드가 Z축 방향으로 내려가고 노즐이 XY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더3에서 출력된 모아이이고요. 같은 세팅값으로 엔더5에서 출력된 모아이입니다. 출력물의 품질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세팅값을 잡느냐에 따라 변화가 큰데요. XYZ 방식인 엔더5가 엔더3보다 출력이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기본 세팅값이 너무 빨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50에서 6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출력되는 모양에 따라 두 프린터의 품질이 비교될 수 있는데요. Y축으로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모양 또는 형상이 큰 모양은 엔더3보다 엔더5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고 있는 엔더3의 모습입니다. 엔더5에서는 출력물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반동이 엔더3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을 출력해야 하는 커다란 출력물은 엔더5가 조금 더 잘 출력이 되겠죠? 같은 세팅값에서의 두 출력물을 비교해 볼까요? 어느 쪽이 엔더3 같아 보이나요? 오른쪽 출력물의 뾰족한 끝을 보면 표면이 굳지 못하고 굴곡져 있는데요. 네, 엔더3에서 출력물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출력됐기 때문입니다. 엔더3와 같은 XZY 방식에서 출력할 때 팁을 드리자면요. 출력물이 Y축으로 많이 움직이게 두는 것보다는요. 돌려서 Y축으로는 적게 움직이게 출력물을 놓고 출력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엔더5가 더 좋으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출력 사이즈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계가 차지하는 부피에는요. 엔더5가 훨씬 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 공간이 충분해야겠죠. XYZ 방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배드의 축 처짐입니다. 처음이야 잘 맞지만 실제로 2-3년 정도 장시간을 사용하면 중력에 의해서 배드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엔더5에 무거운 유리 배드까지 놓고 사용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유리 배드를 분리해 놔야 합니다. 주 사용 목적과 예산, 공간에 따라 두 프린터는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할 출력물의 크기가 작고 공간이 넓지 않다면 엔더3를 큰 출력물 또는 디테일이 높은 출력물을 주로 뽑아야 한다면 엔더5를 선택하면 어떨까요?